영상은 제가 최근에 자라에서 샀던 제품들을 하울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번 하울에 보여드릴 제품들은 9가지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반이 아이템일 만큼 뭔가 옷보다는 아이템들이 제 눈에 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가방이랑 선글라스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요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아주 얇은 맨투맨인데요. 보면은 여기가 배꼽까지 크롭이 되어 있는 짧은 기장의 맨투맨인데요. 우선 첫 번째 색감이 너무너무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그 연보라 스카이블루 요런 계열이라서 먼저 눈이 확 갔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대부분 거의 95% 이상의 맨투맨들은 다 길거나 조금 박시하거나 이렇게 품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얘는 간절기부터 뭐 초여름까지도 입기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굉장히 얇은 두께감의 맨투맨인데요. 이번에 자라 가서도 느꼈지만 역시나 크롭 제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같은 디자인의 이렇게 크롭 맨투맨은 요거 말고 한 가지 색상이 더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노란색이었나? 아무튼 저는 보자마자 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얘를 입어보지도 않고 바로 겟을 했고요. 사실 막 엄청 독특한 그런 디테일이 있어서 샀다라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일리한 아이템이고 게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감의 이런 연보라 색이라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제품은 짜잔! 뭔가 셔츠인 듯? 블라우스인 듯? 또 약간의 짧은 기장감의 그런 아이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정사각형의 옷같이 보이는데 여기 허리선에 있는 이 끈을 딱 허리에 쪼매서 묶으면 굉장히 예쁜 핏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주 딱딱한 느낌의 셔츠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는 그냥 일반적인 셔츠같이 카르도 굉장히 굵직하게 있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끈의 디테일과 단추가 이렇게 두 개가 딱딱 달려있는 게 블라우스 같으면서도 셔츠 사이에 있는 그런 뭔가 독특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조금 캐주얼하게도 활용이 가능하고 드레시하게도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보면은 뒷카라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이 뒤에 디테일도 그냥 한 겹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겹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뭔가 좀 더 특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요. 정말 디테일이 여기저기 너무 특별하고 예쁜 디자인이라서 얘는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입니다. 얘는 이렇게 볼 때보다 입었을 때 훨씬 더 빛을 발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다음은 짜잔! 이 짙은 찐 청자켓인데요. 이거는 정말 요즘 저의 교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이 입고 있어요. 우선 청자켓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짙은 먹색의 청자켓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 구매할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사이즈를 라지를 샀거든요. 얘가 보니까 원래 살짝 크롭되고 조금 핏되는 그런 청자켓으로 나온 아이인데 저는 그런 느낌보다 조금 박시하게 입는 청자켓 느낌을 좋아해서 라지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원래 저는 S를 입거든요. 근데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다면 완전 다른 핏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는 몸에 붙게 입는다 하면 정 사이즈를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좀 더 나는 멋스럽고 그냥 휘뚜루마뚜루 막 걸치고 싶다. 이런 맨투맨에 입어도 예쁘고 그냥 치마 위에 입어도 예쁘고 어디에나 활용하기 좋은 아이인데 난 좀 더 넉넉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지나 X라지를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암홀 쪽이랑 옷이 끝나는 부분이랑 거의 차이가 없죠. 얘는 완전한 가오리 형태 옷이라서 그 점도 꼭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딱 떨어지는 일자 핏의 청자켓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독특한 먹색 가오리 핏의 청자켓 하나 갖고 계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 색감에 놀라지 마세요. 짜잔! 기장이 어마무시한 그런 예쁜 라일락색의 바지인데요. 우선 얘는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사실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바지를 잘 구매하지 않아요. 활용하기도 약간 어렵고 좀 유행을 많이 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 옷장을 봐도 대부분 뭐 무채색이나 뭐 해봤자 흰색, 뭐 남색 요 정도인데 이렇게 컬러가 딱 돋보이는 이런 바지는 제가 거의
거의 손에 꼽히게 사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그런 촌스러운 보랏빛이 아니라 약간의 회기가 도는 파스텔 톤의 라일락색이라서 진짜 색감이 실물로 보면은 전혀 촌스럽지 않고 되게 고급지다, 되게 색 잘 뺐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미디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배꼽까지 싹 끌어올려야 하는 옷인데 처음 이거 보자마자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야? 이거 대체 어떻게 입어? 했는데 또 막상 입어보니까 배꼽까지 올리면 바닥에서 한 5cm 정도 떨어지게 그 정도의 길이가 저는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다른 디테일 주지 말고 그냥 흰색 그냥 뭐 반팔이나 긴팔에 요거 하나 입고 무실무하게 그냥 운동화 쓱 신고 나가면 그냥 그거 자체로도 너무 예쁜 룩이 완성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약간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 여기 엉덩이 부분이 주머니가 아예 없는 제품이에요. 사실 이게 주머니가 없고 디테일이 하나도 없는 이런 아이들은 자칫하면 엉덩이가 조금 커 보인다거나 너무 질펀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바지를 입을 때 정말 디테일을 가장 많이 신경 쓴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기 전에 한번 입어보시고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얘가 두께감이 그렇게 있지 않은 바지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뻣뻣하다거나 착용감이 불편하지 않고 되게 뭔가 부드럽게 탁 핏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두께감에서도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이게 아래로 갈수록 확 퍼져버리는 이런 와이드 형태의 팬츠인데 굉장히 멋스럽고 되게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라서 이것도 정말 강추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이거 색 진짜 너무 예뻐. 다음은 또 봄하면 살짝 생각이 나는 그런 청 스커트인데요. 이건 아주 밝은 연청까지는 아니죠. 연청과 중청의 약간 사이 정도 되는 컬러일 것 같아요. 얘는 입었을 때 딱 그 무릎과 정강이 사이쯤 내려오는 기장이라서 활동하기도 아주 편하고요. 가운데 이렇게 슬릿이 있어요. 사실 생각보다 약간 깊게 패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걸어다니거나 뭐 차에서 내릴 때 살짝 조심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청치마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뻣뻣하거나 두꺼운 두께감의 청치마들은 입었을 때 이 배 부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고 해야 되나? 되게 예쁘지 않게 모양이 잡힐 때가 많아요. 특히나 윗옷에 살짝만 넣어 입을 때 여기가 되게 안 예쁘게 뭉툭하게 푹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걱정하면서 피팅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아래로 갈수록 퍼지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 골반 쪽이 가장 넓고 살짝 들어오는 정말 아주 살짝 들어오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체의 그 라인이 좀 더 예뻐 보이고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더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아마 이런 컬러감의 청치마를 찾으셨던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이제 아이템만 남았고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 마지막 옷이에요. 이거는 베이지색의 스웨이드 느낌 나는 자켓인데요. 아무래도 봄에는 너무 긴 겉옷보다는 조금 기장감이 짧은 외투들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얘는 엉덩이 허벅지까지 딱 덮어주는 아이인데 되게 뭔가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트렌치코트가 연상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되게 멀리서 봤을 때는 트렌치코트가 짧은 기장으로 나온 줄 알고 갔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스웨이드에 되게 이렇게 부들부들 보들보들한 그런 재질이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겉에를 풀어 입었을 때보다 정말 트렌치코트처럼 여기 허리끈에 딱 조매서 입어주면 훨씬 더 빛을 발하는 아이예요. 오늘 조금 봄나들이 가고 싶다, 좀 꾸미고 싶은 날이나 살짝 격식을 차리고 싶은 날에 아주 찰떡일 것 같은 외투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특이했던 게 제가 이렇게 거울에 본 제 모습을 볼 때보다 입고 나갔을 때 주변에서 친구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그러니까 많이라고 해봤자 두 번인데 두 번 입고 나갔을 때마다 이거 되게 예쁘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괜찮구나 하고 당연히 이건 꼭 보여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우선 요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옷 중에 가격이 가장 높아서 그런지 옷 자체가 굉장히 고급져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단추 디테일이나 뒷면에 이중으로 덮여진 요런 디테일까지 다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옷같이 보여서 입었을 때 이 정도면 자라에서 이 돈 주고 살만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제품이라서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아이템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아이템을 보여드릴 텐데요. 가방이 다 너무 좋은 가격에 가성비 완전자 쩌는 그런 가방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거. 핵기지 않나요? 핵기? 이거 진짜 가방 맞아? 하는 너무나 예쁜 스카이블루에 데이지꽃을 뭐 봄 따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 아무튼 굉장히 자잘한 예쁜 꽃자수가 들어가 있는 그물 가방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제 이 옷에는 되게 어울리지 않지만 약간 봄에 봄스러운 스커트는 약간 파스텔 계열의 옷 입고 이거 하나 딱 들으면 끝! 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보라색 파스텔 바지에 위에 흰색 그 셔츠 입고 얘 들면은 그냥 완전 봄입니다, 봄. 사실 저도 좀 활용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라서 좀 독특하다, 되게 튄다 그럴 만한 가방의 디자인들이 솔직히 거의 많이 없어요. 얘는 정말 절대로 제가 많이 들고 다닐 것 같지는 않지만 39,000원에 좀 착한 가격대 가방이기 때문에 많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좀 소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합리화하면서 사게 된 제품이에요. 보면 안에 또 나름 이렇게 자석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뭐 핸드폰 같은 거 넣었을 때도 그냥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작은 시장 바구니?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되게 물건 담기 편하게 만들어진 디자인이에요. 다음은 짜잔! 요것도 39,000원인가 49,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매장을 딱 갔을 때 정말 마네킹 손 이렇게 두 개 끝에 이렇게 띵 하고 매달려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이런 복주머니 같은 스타일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주머니가 그렇게 막 예쁜 디자인인가? 라고 생각을 해왔던 1인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이 베이지와 중간중간 들어간 이런 검정색 컬러 배색이 뭔가 되게 세련되고 전혀 39,000원짜리 같지 않은 그런 퀄리티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것도 구매하게 됐어요. 게다가 열었다 닫았다 하기 너무 쉬운 그런 형태고 안에 수납 공간도 꽤 큰 편이에요. 물론 여기를 예쁘게 쪼매고 다니실 분들은 한 요 정도의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들고 다닐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펼치고 다니셔도 돼요. 그리고 보면 안에 이렇게 긴 스트랩도 같이 달려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방은 이렇게 짧게 갖고 다니는 게 더 예쁘다고 생각돼서 아마 길게 크로스나 옆으로 메고 다니진 않을 거고요. 아마 이렇게 딱 짧둥하고 귀엽게 들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백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짜잔! 이건 또 완전 다른 느낌이죠. 얘는 우선 컬러가 너무나 예쁜 제가 요런 약간 획기 도는 그런 컬러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림도 너무 초록빛 약간 원색보다는 이렇게 탁한 계열이나 흰색 몇 방울 떨어뜨린 느낌을 좋아해요. 이것도 가격이 세 개 다 똑같거나 이 세 개 중에 한 제품만 49,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 너무 가격이 좋은데 얘도 그 가격치고는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선 얘는 앞에 두 가지 디자인과 다르게 조금 딱딱하게 이미 형태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 가방이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약간 뱀띠 무늬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데 이 그린색과 이 디자인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강하다거나 뭔가 이 뱀띠 무늬가 아주 막 튀고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진 않고 오히려 되게 고급지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안에가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고 수납 공간이 정말 생각보다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조금 많이 갖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는 이 제품이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두 가지가 조금 데일리하고 귀엽고 그런 느낌이었던 얘는 회사를 들고 다닐 때도 굉장히 무난할 것 같은 오피스룩에도 잘 어울리는 가방이라서 그런 용도로 백을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도 아주 추천드리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가방만 이렇게 세 가지를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제품은 따단! 바로 썬글입니다. 선글라스는 사실 제가 살 생각이 정말 1도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선글라스 욕심이 많았고 특히나 좀 중저가보다는 고가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많이 샀어서 이제 선글라스는 뭐 안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라를 들어갔는데 웬걸 얘도 마네킹이 딱 쓰고 있는데 진짜 이 선글라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얘도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브라운 테 약간 아리큰 캣아이 형식의 선글라스 되게 뭔가 간지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얘는 약간 여름에 그냥 머리 틱 묶고 그냥 선글라스 이렇게 띡 껴주면 너무 예쁜 그런 디자인. 아무튼 이렇게 하면 끝! 저의 자라 하울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 가지 수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정말 좀 입고 사셔도 돼요 하는 아이템들만 데리고 온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라 제품 구매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열심히 저의 패션 룩북, 봄 패션 룩북을 준비 중이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